야, 내, 내, 내가 꿀을 두 개 못했지. 내 잠깐. 내 참 가져와. 인자가 어디? 나 쪽 빼놨어요. 알았어, 알았어. 이거 아까 뭐가 된다. 내가 저기 뭐냐 됐다 그래. 지금 꽃은 벗었다고 돼 있잖아. 무궁화하고 동창이거든. 맞잖아요. 누나가. 용띠. 여기 친구. 누나가 용띠예요. 영월 영월. 언제 내려왔노? 내 조카란 너도 여기. 정전 내려갔어요. 저밑에 내가 국회의사 앞에 밥 먹고. 그 뭔 밥을 먹고. 저저저 그 주소 옆에요. 용백팔사는데그 개는 어떻게 했어요? 개 있어요. 거기 그 피부병도 걸렸고 피부병 걸렸고 그리고 개가 뭔가 어디 아프더라. 눈을 보니까 저번에 그 유튜브 찍는 게 나왔잖아요. 그거 보니까 개가 피부병이 걸렸고 그다음에 그 개가 어딘가 아파 개가. 그거 이제 마신 사명이고 남이야기 사다 바르면 금방 나. 그 약방에 가면 사랑의 발은 남이야지라고 연구가 있거든. 그 발은 바로 나버려요. 오전에 바로 오해 나. 아, 이것도 또 인연이네. 언니 언니 오늘 여기 전문자 알아서 내리 안 간대잖아 나. 그러니까 저기는 이해가 미작가 내리 안 간대잖아. 포장마차인데요. 야 진정. 파전하고 저희도 또 파전. 바람이 감자죠. 형님, 시켜가지고 꿀 한 잔 들어야겠다. 막걸리 한 잔 하려고. 아니요. 운전을 해서 많이 못 먹고 한 잔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잔도 안 되겠네요. 반 잔씩만 하겠습니다. 운전을 해야 그래. 그거를 꺼내. 내 그거 해러 가자. 어떻게 되는 거예요, 이게? 엄마 그거 너무 근데 이게 아니 여기는 이쪽은 없어도 돼. 그쪽으로 넣으세요. 거북 뭐 있어. 난 그 정도의 그 말도 알지?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. 아니 안 맞지 않아도 그 내가 믿으면은 뭐 요즘은 그냥 집에 계시겠네. 예, 예. 아유, 뭐, 비가 와가지고 세대는 어떡하냐. 비가 계속 오니까 요즘은 들어가면 나올 것도 없잖아. 없어요. 아, 저기 야, 형도 유튜브 한다. 옷은 좀 몇 개 따요. 옷은 몇 개. 아, 그게 나도 몇 개 나와. 예, 그거 좀 나와. 이쪽일까? 이쪽일까? 이제 좀 같이 나가는 거. 자. 예, 뭐좀 몇 개. 이쪽에서 이쪽 안 나와요 언니? 시원하다. 길어요. 한 50만 원. 길어 50만 원. 아 근데 기다리는 기도하진 않아. 좋아. 그래. 아유. 진짜 전철 타봐요. 할머니도 다 이거 보고 있어. 아이고 진짜. 그러지. 막걸리 한 잔. 깜찍이도 신방이? 아 네.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. 4박 5일은 가요. 1박 2일은 너무 좋아요. 그렇죠. 멀리 가는 거. 가다 보니까 하루 멀리 가야 돼.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. 그 청산도 옆에 바로 보길도인데. 보길도는 그 전에 가죠. 예. 그 보길도 가면 뾰족산이라고 있어요. 뾰족산. 예. 그 보길도 공룡알인데 그 밑에 가면은 그 돌 엄청 큰 거 같아요. 동그란 돌. 공룡알. 예. 보길도도 진짜.
그것도 없는 여자. 그것도 병 걸려놓으면 맨날 가 있지. 다 병이. 세현정이 보길 때는 거잖아. 세현정도. 자, 뭐 37에 고등학교 동창회 이러잖아. 그 병이거든. 올해 할 때 내년 또 하자고요. 또 하자. 이거 병이잖아요. 딴기 병이 아니에요. 아, 야, 시원해 좋구나. 바람이 서서 보니까 아주 시원하네. 이 건물에 내가 그 개강을 하면서 이걸 담당으로 와가지고 12년을 했어. 나 이런 데가 잘 계셨죠. 뭐 아주 신선놀음이지 뭐. 네. 네? 일하시는 것도 아니지 신선놀음이지. 그럼. 나는 우리 제사랑 서울시 댕님 제사 빠보도 먹고 짠지 하면은 다 갖다 주고 그러니까 어쩐지 제사 지냈잖아요. 아 관장님 뭐해요 이랬단 말이야. 그러면 사무실에 우리 어쩌게 그 우리 할아버지가 제사인데 올라오실래요 이런 것도 시골이라는 게 그래. 그 시절 좋았는데 아, 얼마나 좋아요. 더군다나 고향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어. 여기서 10년 근무하셨다. 2002년도 개강하셨거든. 당시에 이거 앞에 이 땅이 지금은 여기 한 300개. 왜 안 팔지? 땅을 만끽시키는 거. 여기는 남고 김사과 누나관이 있는 곳입니다. 이제 또 바람이 오려는지, 아니, 비가 오려는지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. 여기는 김사과 유적지라서 동상들도 김사과로 된 동상들이 많이 있습니다. 김사과 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. 바람이 불어 너무 시원해요. 이 옥수수가 이 밭에서 난 옥수수인가 봐요. 해독수수가 참 맛있네요. 차진이. 김사과 타면은 참 슬픈 사연이 있죠. 방랑시인 김사과. 그분의 그 본명은 김병연이었는데요. 사과시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은 홍정래의 난이란 비극적 사건 때문인데요. 김익순의 불충의 죄에 대하여는 망군, 망친의 벌로 만번 죽어도 마땅하다고 추상 같은 탄핵을 하였다 하고서 김병현이 백일장에서 그 시를 써서 장원이 됐대요. 집안,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집안 내력을 알게 된 그는 스스로 죄인이 돼서 삿갓을 쓰고 팔도 강산을 유랑하며 방랑생활을 하게 되는데요. 그 술 한 잔 시 한 추로 한 많은 일생을 살다간 것이래요. 자. 예, 지금 이제 후대에는 이 원래 이곳은 옛날에 영월군 하동면이었어요. 상동면, 중동면, 하동면 그 세 개의 면을 이렇게 쭉 연달아서 이어졌었는데 김사갓 유적지를 발견하면서 그 유명세를 따서 김사갓면으로 그 행정명을 이렇게 바꿨는데요. 지금은 이제 김사갓면이라고 합니다. 그 저쪽 산자락 그 저기 와대산 꼭대기에는 김사갓이 살았던 생가가 있고요. 저기 보이는 중간 저 밭 같은 거 보이는데
이쪽에 아래쪽에는 김삿갓 묘가 있습니다. 김삿갓 계곡도 얼마나 많은지 맑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 주변에는 일장에서 수상한 김삿갓에 대한 시를 이렇게 많이 기석으로 해서 세워놓았습니다. 어디선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들립니다. 와. 네, 갈게요. 우와. 지금 픽사가 나왔나 봅니다. 어서 가겠습니다.